노력한 게 아니라 이제 저는 패션 디자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레이스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레이스를 구매를 한 다음에 레이스로 촉반지를 해서 의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레이스로 제작, 레이스라는 소재를 가지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의상이라기보다는 만테리 같은 개념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 만테리 같은 개념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 저는 남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약간 레이스로 웨딩드레스처럼 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행사장에서 그때 피트님 저 그 란제리 옷 어딨어요? 저 그거 구매하고 싶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란제리요? 이러면서 약간 란제리 만든 거 만든 기억 없는데 3초 동안 당황했죠.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혹시? 여기 없어요. 네. 그 의상 자체는 지금 없어요? 아 지금도 많이 팔아요. 많이 팔아요? 많이 사람들이 찾아주시고 계셔요. 고마운 의상이네요. 네, 저기에 저 서랍에 이렇게 나중에 한번 보내요. 보통 건 처음 아니 근데 처음 만들면 보통 근데 뭐 뭐든지 시작하는 분들이 처음 만들면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네, 맞아요. 없어요? 난 처음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을 때 지금의 모습이었어요? 아니면 당연히 아니죠. 미싱 바느질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미싱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삐뚤삐뚤하게 박히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특히 오비츠 11 의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다 보니까 바늘이 작고 씹는다고 해야 되나? 먹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사람 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쫙 밀어서 제작을 하는데 처음과 처음에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쫙 미는데 오비츠 11 의상 같은 경우는 너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손톱을 찍어서 눌러야 되나? 그리고 이런 것도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했어요. 지금 뭐 노하우를 좀 익혔어요? 그냥 손이 익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작은 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불편한 문제도 없고 시작. 이상을 처음 하실 때 시중에서 구하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있었나요? 내가 특별히 입고 싶은 옷이 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구할 수 없었거든. 네 맞아요. 어떤 의상을 입고 실제 이런 앞치마 팩트 같은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제가 카페를 하거나 공방을 하거나 약간 이런 느낌의 의상들이나 분위기를 좋아해가지고 제 오비츠 의상들도 그런 식으로 입혀주고 싶은 거죠. 실제로 앞치마를 판매하는 샵이 있었는데 저는 청계질이랑 가죽 재질들을 사용하고 싶었어요. 이런 느낌의 앞치마를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이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쌓이게 되어가지고 지금 샷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기를 주고 싶은 분인데 못 사니까 내가 한다. 네, 시작은 그렇게 한 거죠. 그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겠죠? 그런 컨셉이 그런 내용 제작. 네, 맞아요. 그리고 설문조사도 많이 봤고요. 실제로 샵에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어떤 의상 갖고 싶어요? 이런 거 어떤 의상 주문 제작이 가능한가요? 이런 문의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네, 맞아요. 좀 말고 다른 내용들